앞으로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의 역량이 굉장히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요 증가로 채권 가격은 계속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산 시장에서 선행해서 먼저 상승되는 시장은 채권 시장이고 그 이후에 주식 시장도 함께 상승될 겁니다. 그리고 후행해서 움직이는 자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함께 상승될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준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채권 막차를 타려는 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소매채권 판매액이 13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채권 투자에 관심을 키우기 시작한 지난해 연간 소매채권 판매 규모가 34조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며 올해 채권의 인기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증시가 부진을 거듭하며 주식 수익률이 급락하자 상대적 안전자산인 채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개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었었습니다. 자, 올해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에 이어 채권 가격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재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개인들의 채권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는 채권을 약 4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월간 채권 순매수 규모가 4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14조 5천억 정도로 지난해 동기의 약 4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채권 시장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채권 시장에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어떤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야 유리할까요?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산 시장에 있어 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큰 연계성, 그리고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상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는 시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 자산 시장의 가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자산 시장에 있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우선 기준금리 인상보다 선행해서 시장금리가 먼저 상승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는 시기에 채권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채권에서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금리는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채권 금리는 시장 금리와 동일한 얘기죠. 시장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되는데 채권 금리도 함께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요는 안전자산을 택할 수밖에 없다. 안전자산으로 이런 국고채 같은 채권의 비중도 높아질 수도 있지만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거는 금리라는 거는 돈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인상이 되어 예금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자산으로 지칭이 될 수 있는 금 또는 은 이런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 자, 반대로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주식시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주식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주식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진다. 그리고 기업들에 있어서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기업들은 저금리 기조일 때 설비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쓰죠. 그리고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가 계속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또 기업의 투자가 계속 위축이 되며 실적이 저해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닝 쇼크가 발생이 계속적으로 되어 와서 주식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에 있는 이 자산도 마찬가지 더 안전 자산인 이런 예금 시장이나 금이나 은 이런 시장으로 또 재투자가 되는 유입이 되는 순 유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와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자,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하시는 비중이 훨씬 더 많고 전세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시행이 되고 향후 금리가 동결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금리가 동결되기도 전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시장금리가 미리 선행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가 동결이 되면 채권시장은 어떻게 또 바뀌어질까요? 당연히 채권시장에서 수익률, 금리는 하락하죠, 계속. 반대로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전에 우리가 지금 채권 시장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채권 시장에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선 언제 매입하고 언제 매수해야 좋은 적기였었을까요? 자, 작년 하반기 2022년 10월 이후부터 금리가 채권 금리가 4% 이상 4% 초중반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채권금리는 하락하게 되죠.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작년에 들어갔었어야죠. 금리 수익률이 높았을 때 들어가서 가격이 높았을 때 매도를 해야 정상적 채권 수익률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채권 수익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년에 들어갔었어야 된다. 자, 작년에 4% 중반대까지 찍었던 채권 수익률이 지금 현재 3%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들어갔다면 최소 못해도 10에서 20%의 수익률은 가져갔었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채권 시장으로 들어간다면 수익률이 2%대까지 내려가야만 할 겁니다. 근데 2%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식의 랠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미리 들어가야 있어야만 한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 채권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자, 기재부에서 매월 이 국고채에 대한 이 경쟁 입찰 고시를 합니다. 수익률이 5%가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그 경쟁 입찰에서 매입했다면 채권 가격이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격은 상승되니 지속적으로 장기 채권 매입으로 장기로 놔뒀다가 나중에 채권 금리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뭐 2%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가격이 높아졌을 때 매도하면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수익률이 날 수 있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자, 왜
금리 인상의 정점기가 끝나고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 예금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금시장에 있던 예금자산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자,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 랠리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딱 제거가 되고 리스크가 제거되었을 때 주식시장은 폭등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채권시장 들어가는 것보다 주식시장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아직도 주가가 눌려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대출에 대한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금리가 미리 선행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이 되는 순간 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는 더 급속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현재 3%대 후반대까지 다 진입이 되어 있고 하단은 3% 초중반대까지 지금 내려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대출금리만 하락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여러 규제 정책들이 완화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실현이 돼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있어 모든 규제 정책이 전부 완화되고 있고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저점 매수할 수 있게끔 발판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금리는 지속적 하락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채권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똑같은 구조가 나올 겁니다. 금리가 또 똑같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가격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중간중간마다 여러 경제 리스크들이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틀에서만 봐야 되고 또 여러 리스크 존재로 인해서 금리가 또 상승될 여지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또 만약에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성장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속도로 내리는 또 추세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시장으로 수요가 다시 몰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으로 만약에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죠. 경쟁 입찰에 있어서 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계속 상승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급격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나오지 않은 한 이 채권 시장이 아닌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주식 시장으로 수요가 넘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한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도 한번 볼까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돼요? 기업의 실적은 더더욱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닝쇼크가 나는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시장은 불확실성한 시장이다. 자, 급격하게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침체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의 압력에서 물가의 정점을 찍고 쭉쭉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만큼
빠르게 인하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비가 그만큼 침체되고 둔화되어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기도 고조될 수 있는 시기가 나중엔 또 찾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땐 또 주식시장의 주가는 지속적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한번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또 똑같이 대출에 대한 금리 이게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또 여러 통계 지표가 계속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또 급속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거다. 여기에 또 정책까지 완화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수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는 더 증가되어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금리라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외부적인 요인이죠. 대외적인 요인으로 지금 집값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 대외적인 요인이 리스크가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만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비가 침체되고 둔화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거래량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대내적인 입주 물량, 미분양에 따른 역량도 수요가 감소되면서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구실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시장이 상승되는 건 아니고 또 대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집값이 향후 나중에 하락할 수 있는 구실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금리 인상의 정점기와 함께 금리 동결이 될 소지가 있는 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의 역량이 굉장히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